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눕는 건 또 제 전문입니다. 프리미엄 라인으로 다 업그레이드. 그릴도 정말 멋스럽게 제작이 되었네요. 제가 올라가도 걱정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노을 캠핑TV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M 리무진 캠핑카를 찾아왔습니다. 제작비 무려 30억 원을 들여 새롭게 개발된 데일리 캠핑카를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제작 구성이 됐는지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카니발 차량을 가지고 하이 리무진과 캠핑카, 그리고 스타리아 차량 가지고 캠핑카를 제작하는 M 리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M 리무진 캠핑카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주력으로 보여줄 상품이 어떤 거죠? 오늘은 바캉스 특판으로 나온 카니발 하이 리무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바캉스 특판이요? 네.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차량이 실장님? 제가 준비한 차량 저 뒤쪽에 있으니까 따라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모델입니다. 정말 럭셔리하고 깔끔한데요? 지금 보니까 침상용으로도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고객님들이 많이 원하시는 구성으로 지금 바캉스 특판 준비를 했고요. 이 구성 다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바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바캉스 특판이면 가격도 네. 정말 좋겠네요? 가격을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으세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왼쪽에는 화이트 색상으로 시트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오른쪽에는 중후한 멋으로 시트 구성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화이트 구성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카니발 하이 리무진 차량의 지금 실내 루프 디자인은 안쪽에 들어가서 보시는 걸로 하고 지금 전 좌석 리무진 시트로 지금 되어 있는 구성이거든요. 색깔이 아이보리 톤이라서 엄청 화사하죠. 요즘 MG분들이 차박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아예 계획적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빙고! 자, 평일에는 데일리카로 이용하고 주말에는 캠핑카로 이용할 수 있고 너무 좋죠. 안에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이 요트 바닥이죠? 맞습니다. 지금 바닥은 네. 관리하시기 편하시라고 요트 바닥 시공을 해드리는데요. 여러분들 그 캠핑 즐기시려면 진짜 단열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단열이라는 게 뭐 위에서만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밑에서도 노면에서 올라오는 것도 지면에서 올라오는 것도 되게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요트 바닥 시공하기 전에 바닥 방음, 뭐 흡음 작업 이런 거 꼼꼼하게 해가지고 이 요트 바닥 시공해드려요. 완벽하게 방음 처리 CC하고 제작이 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런가요? 요트 바닥이 내구성도 좋지만 미끄럽지 않고 방수도 되고 그래서 진짜 좋거든요. 바캉스 패키지에 네. 이 요트 바닥도 포함되는 건가요? 기본입니다. 일부러 옵션을 넣어서 구매하는 분들도 많은데 맞습니다. 우리 M 리무진은 무상으로 제공이 된다. 특판이니까 그냥 다 드리도록 아니, 이렇게 다 줘도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시작이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아, 첫 네. 시작부터 진짜 새로움이 가득하네요. 네네. 제가 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할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실내에 앉았는데요. 네. 확실히 화사하니까 네. 네, 너무너무 예쁘다고 보실 거예요. 대신.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시는 컬러예요. 저희 회사 지금 제가 앉아있는 리무진 시트 진짜 소개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회사는 시트를 다 자체 생산 라인 안에서 다 만들거든요. 아, 매주 맡기는 게 아니라 네. 직접 다 생산부터 전부 다 해주신다. 네, 봉제팀이 다 미싱으로 다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어내서 이런 패턴들이나 색상도 다 선택이 가능하세요. 아, 그럼 AS나 결합 문제도 전혀 어려움이 없겠네요. 그렇죠. 네, 뭐 AS 들어와서 시간 소요가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해드릴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은하수죠? 색깔도 변동이 가능하나요? 지금 가운데 있는 이 은하수 등에서 지금 색상 조정이 다 가능하시거든요. 지금은 파란색 블루빛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아. 그린빛으로. 야, 월요일 날에는 파란색, 화요일 날에는 녹색, 수요일 날에는 빨간색. 일주일 내내 변환도 가능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하시는 색상으로 딱 세팅하셔가지고 네. 네, 쓰시면 됩니다. 야간에 조명이 네. 이렇게 화려하게 나 있으니까 좀 더 분위기 즐길 수 있게 맞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천정 하이리프에 네. 은하수 조명 옆에 네 개의 토출구가 있는데 저거는 뭐죠? 지금 순정에 있는 토출구들을 그대로 다 살리는 대신에 디자인적으로 이질감이 없게끔 다 만들어 드렸거든요. 아, 그럼 위에서 따뜻한 바람과
에어컨까지 전부 다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차량의 순정 기능 그대로 다 쓰시는 거고 네. 지금 이렇게 등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이런 하이그로시 소재 있죠? 네네.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다 금형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장착했을 때 마감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장기간 이용했을 때 뒤틀림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겠네요. 맞습니다. 내부의 조명 시설이 정말 깔끔하고 멋지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우리 M리무진에서 제 계획하고 장착한 거죠? 맞습니다. 저희 회사에 이제 가지고 있는 유일한 디자인이고 이런 것들도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굉장히 등도 많이 쓰고 있고 조절하는 버튼들도 지금 두 군데 다 만들어드리고 있거든요. 2열 쪽에서 하셔도 되고 네. 1열 쪽에서 하셔도 되니까 편하신 위치에서 아무 때나 조절하시면 됩니다. 모든 게 구매자 취향에 맞게 장착 위치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잘 찾아왔네요, 직장님. TV 모니터죠? 네, 맞습니다. 사이즈가 대박이죠. 네, 가족 단위로 여행 다니기에도 참 좋은 그런 카니발인 것 네, 같아요. 지금 전면에 네. 삼성 제품 지금 32인치 장착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냥 핫스팟 연결하셔가지고 OTT 다 활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보셔도 되고 넷플릭스 보셔도 되고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것도 다 재생이 가능하다고요? 네, 다 가능하세요. TV 많이 봤지만 이렇게 대형급의 TV가 이 카니발에 장착되는 것도 여기 또 M리무진의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의자 시트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네. 회전해서 구현할 수 있나요? 고객님들이 지금 이 포지션 안에서는 차박 레이아웃이 아니라서 저게 어떻게 차박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그렇죠. 여러분들 2열 시트를 회전을 하게 되면 차박 레이아웃이 나오거든요. 평일에는 데일리카로 편안하게 황제 시트식으로 이용을 했다가 맞습니다. 주말에는 또 의자를 회전해서 네. 캠핑 떠나는 이 모습 보여주세요. 네, 지금 제가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은 등받이 각도를 좀 앞으로 조정을 할게요. 그리고 시트를 제가 지금 좌우 이동이 되거든요. 시트가 좌우 이동도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좌우 이동 이렇게 하셔도 되고 회전도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돌리면. 시트를 연결해놨을 때 차박을 네. 딱 즐기실 수 있는 구조가 나오죠. 이렇게 앉아서 조정을 네, 이 정도만 맞추면 사실 뭐 이렇게 쓰시면 딱 좋죠. 단거리 여행할 때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이동할 수도 있고 네. 펑크를 개방을 했을 때 맞습니다. 뒷면에 또 멋진 바다뷰나 강, 산이 있을 때 최적하고 맞습니다.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네. 편리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무진 캠핑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등받이 각도가 다 전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전동이요? 네, 앞뒤 이동은 수동으로 쓰셔야 되지만 네. 등받이 각도 조절은 전동으로 하실 수 있어서 지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완전 편리하게 또 네. 따로 힘들이지 않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힘있게 들고 날라온 게 아니라 맞습니다. 손가락 하나 터치만 네.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네. 거잖아요. 전동 기능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시트의 열선 기능을 또 가지고 있어서 열선도 틀어놓고 쓰셔도 됩니다. 또 완전 평탄화가 되겠죠? 그쵸 그쵸. 제가 완전 딱 평탄화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이쪽으로 한 번만 누워봐 주시면 안 될까요? 눕는 건 또 제 전문입니다. 주무시면 안 돼요? 보이시죠? 네. 지금 이렇게 의자 시트를 회전을 시킨 후에 우리 실장님께서 이렇게 누워 계시지만 정말 이 잠을 잘 때는 쾌적하고 안락하게 자야지만 피로감이 회복되거든요.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편안하게 잘 수 있어서 이런 것이 M리브즈 두 번째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네. 거기다가 지금 차박 레이아웃인데 시트가 딱딱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 또 시트 자 봉제 라인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번 눌러보세요. 뭐야 이거 침대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시트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회사 지금 시트 봉제 라인 안에서 만들 때 네. 특수 메모리폼 작업을 다 하고 있어요. 이야 이거는 진짜 제가 이렇게 눌러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직접 와서 눌러보면 야 푹신푹신해서 맞습니다. 잠자리만큼은 최고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좀 하드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드한 패턴도 있기는 한데 네. 지금 그래도 차박 레이아웃을 즐기려면 요 정도 푹신함은 나와줘야 되니까
있으니까 지금 저희 채널 구독자 고객님들 전화 주신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30T 폼 보강된 프리미엄 라인으로 다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그럼 이거 전부 다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한정 수량 진행하는 특판이니까 요 수량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요 프리미엄 라인으로 다 업그레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전화해서 선착순으로 진행이 돼야지만 이것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좋지만 아니 이게 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게 따로 여기에다가 에어매트나 이런 까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필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바로 뷰좋은데 트렁크 열어서 시트 일직선을 만든 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취침할 수 있고. 맞습니다. 야, 지금 보니까 이 블라인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옵션에 포함된 거죠? 기본 구성으로 지금 구성을 만들었고요. 지금 얘 블라인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위아래로 여는 블라인드 하시고 싶으면 요거 하셔도 되고요. 네. 또 이제 자체 개발 상품으로 나온 커튼 하시고 싶다 그런 분들은 커튼 하셔도 되는데 커튼 시공된 차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커튼. 아. 좌우 여는 거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커튼 하셔도 되는데 네. 이 커튼도 자체 개발 저희 상품이에요. 아. 네. 지금 이 창문 틀에 맞춰가지고 네. 이 틀을 다 금형으로 떴고요. 이 여기다 그냥 쫄대 이렇게 찍 붙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AS, 그다음에 소음 이런 거는 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일반 저가용으로 구매해서 장착된 게 아니라 M 리무진 자체적으로 개발 계획한 블라인드를 장착해 주신다. 네, 맞습니다. AS나 이런 것도 전혀 어려움 없겠죠? 걱정 없습니다. 통상 옵션으로 많이 플러스되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M 리무진은 전부 다 기본 옵션이 다 포함이네요. 지금 다 전부 기본 구성으로 가고 있는데 한 가지는 조금 특판이라서 하나는 좀 추가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사실 이 차량은 지금 9인승 차량이라서 네.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모델이고 네. 그냥 패밀리카로 쓰시라고 구성을 했는데 이렇게 회전 만들었던 저 기능 있죠? 네. 네. 2열 시트 쪽에 양쪽 다 회전 기능 넣으시는 게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하나는 추가로 진행할게요. 구매하시는 분들의 필요 사항에 따라 이렇게 구매하는 맞습니다.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거는 네. 진행 안 하셔도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차량을 탑승을 하게 되면 손님분들이 이야 멋진데라는 게 벌써 제 어깨뽕이 확 올라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내비게이션이 저기에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혹시나 하는 말씀을 제가 문의드리는데 저 내비게이션을 활용해서 뭐 TV나 전자기구들을 활용할 수 있나요? 얼리 어댑터 답네요. 맞죠? 되는 거 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이들 원하셔가지고 네. 그 시스템도 지금 이번에 새롭게 도입을 시켰고요. 아~ 네, 그 시스템도 지금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화면 전환 간단하게 하셔가지고 후석에 있는 모니터 앞쪽에서 다 조절하실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통합 시스템도 기본 구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트에 어린아이들 누워서 아빠 나 뽀로로 틀어줘 잠깐만 툭 눌러서 뽀로로 틀어줘 아빠 나 뭐 틀어줘 딱 하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굳이 움직여서 이동하다 다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네네. 것들을 전부 다 내비게이션으로 활용 가능하다. 맞아요. 2열, 3열에 우리 네. 가족들이 타 있는데 혹시 아이들이나 우리 부모님들 타셨는데 뭐 리모컨으로 조작하고 그쵸. 이러면 이제 불편하잖아요. 1열에서 엄마, 아빠가 간단하게 지금 조작을 다 해주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실장님, 네. 지금 보니까 이렇게 바로 침상용을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베개만 있으면 끝이네요. 아, 또 베개를 또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쵸. 네, 여러분들 지금 시트에 헤드쿠션 다 저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네. 또 베개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베개도 가져가지 마세요. 네. 어? 짜잔! 베개. 저희 회사 또 봉제 라인에서 나오는 목쿠션이에요. 네, 좋은 가죽으로 만들어드리는데 요거 차에 4개 장착해드릴게요. 이것도 무상으로 지급된다? 네. 평소에 주행하실 때는 목쿠션으로 딱 쓰시고 그리고 이제 차박하실 때는 이렇게 베개로 쓰시면 됩니다. 네. 아니 이렇게 다 이거 퍼주고 저거 퍼주고 하면 사장님하고 전부 다 협의하신 거예요, 실장님? 아니 그래서 많이 진행을 못하고 네. 특판이니까 정말 딱 20대만 진행할 거예요. 아 20대만 진행해 주신다. 네. 화이트 색상 시트도 좋지만 개인마다 취향이 또 틀리거든요. 그렇죠. 시트도 본인 선택이 가능한 건가요? 시트 색상 당연히 선택 가능하시고요. 네. 실내 색상도 다 선택이 가능하세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필러 부분 네. 루프에서 내려오는 천장과 이 필러 부분을 지금 네. 저희는 아이보리 톤으로 지금 시공을 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색상 변경이 다 가능하십니다. 팜플렛을 보면서 선택이 가능하겠네요. 네, 뭐 저희 전시장에 상담 가능하신 저희 담당자분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실내를 만들어 가시면 되는데 보고 싶으실까봐 제가 블랙으로 된 차량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야, 블랙은 또 중후한 멋이 나는데요?
하얀색은 조금 더 화려하고 쾌적한 이미지이고 풍부한 멋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정말 럭셔리한 그런 캠핑카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오염 걱정 안 하고 아이들이 뭐 묻혀도 뭐 엉덩이 안 때려도 되고 이런 거 따지면 또 이렇게 올블랙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색상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야, 이렇게 색상도 본인이 고정된 게 아니라 선택이 가능하다. 네. 이 시트도 마찬가지로 30T로 다 업그레이드 다 이렇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와, 보건력도 굉장하겠죠? 그래서 메모리폼을 쓰는 거예요. 메모리폼. 특수 메모리폼. 네. 메모리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 계시겠지만 좀 더 푹신하고 맞아요. 들어가는 소재도 굉장히 단가가 높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 자동차 시트를 먼저 만들기 시작했던 회사라서 시트는 진짜 시간이 지나서 쿠션감이 꺼지거나 이러면은 실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트는 진짜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여러분들 시트 걱정, 가죽 걱정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보니까 안에 있는 TV나 이런 구조는 똑같은데 네. 시트 색깔만 이렇게 변화를 주어도 조금 더 멋스러운 그런 중후한 맞습니다.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시트도 멋지지만 다른 이벤트로 외부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거죠? 맞습니다. 지금 실내 쪽은 이렇게 구성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외관에서 제가 또 준비한 선물들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선물 뭐죠? 네, 신차니까 네. 저희가 썬팅은 해야 되잖아요. 신차 구매하시는 거니까 썬팅 그냥 정말 저렴한 일반 썬팅이 아니라 브이쿨 브랜드 썬팅을 해드려요, 저희 회사는. 브이쿨 브랜드라는 거 진짜 인터넷에 쳐보시면 아시는데 선택적으로 열차단을 하는 지능형 틴팅이거든요. 요것도 시공을 해드리고 뭐 썬팅이야 뭐 아 그렇구나 하시는데 또 있어요? 이거는 진짜 아빠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고 그거를 장착을 해드리는 프로모션은 진짜 이번 바캉스 특판이 처음이었어요. 차량의 뒷면쪽 여기 지금 카니발 순정도 뭐 예쁩니다. 예쁘고 아래 부분도 네 순정도 충분히 예쁜데 여러분들 전면하고 후면에 추가로 바디킷 장착을 해드릴게요. 바디킷까지요? 네, 바디킷 장착해드리고 여기 밋밋한 이 그릴을 정말 멋스러운 그릴로 교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장착된 차량을 볼 수 있을까요, 실장님?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다 보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만 봐도 카니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거 좀 틀린데라는 생각이 확짝 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는 네. 아빠들은 하고 싶은데 엄마들이 승인을 안 해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그냥 무상으로 장착 받으시는 거니까 너무너무 좋죠. 지금 뒤에 후면부도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고 네. 전면부 디자인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면부까지요? 네. 전면부 지금 네. 아래쪽에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진짜. 그릴도 이렇게 네. 교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고 오늘 제가 처음 인사드리니까 저희 이제 또 선물 가죠? 네? 또 있어요? 선물 크게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 이 선물은 모든 분께 다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정말 전화 주시고 계약하시는 선착순 3명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3분? 네, 3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앞쪽에 보시면은 상단부에 그릴도 지금 교체를 했거든요. 아, 그릴도 싹 다 교체됐구나. 너무 네. 멋있죠? 멋있어요. 그릴도 정말 멋스럽게 제작이 되었네요. 맞아요. 이게 지금 판테온 그릴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판테온 신전의 기둥을 지금 형상해서 만든 그릴이라 요것도 지금 외부에서 작업하시면은 가격이 상당하거든요. 네. 그릴하고 차 옆면 쪽에 전동 사이드 스텝. 제가 올라가도 걱정이 없는 이 전동 사이드 스텝을 세 분께 장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최고예요, 최고. 네. 딱 세 분이죠? 네, 딱 세 분만 추가로 요거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실장님 이렇게 많은 이벤트로 주신다는 게 이거 정말 회원님께 승인 다 받은 건가요? 일단은 진행시키요. 아, 실장님 오늘 최고의 이벤트로 제공되는 그 서비스 품목을 안내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가격이에요. 그렇죠. 가격이 여기서 이제 실망하시면 안 되는데 정말 실망 안 하시도록 정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카니발 하이 리무진 구매하시는 거예요. 가솔린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뭐 등급 조절하시려면 추가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바캉스 특판으로 준비한 차량이고 뉴 패밀리 9인승 모델이거든요. 네. 가격은 5,950만 원입니다. 차량 포함 실내 제가 소개해드린 그 부분 구성 다 가져가시는 가격입니다. 중고차 아니죠? 고객님 명의로 신차 등록하는 신차 등록에 모든 옵션 다 집어넣고 서비스 품목해서 5,950만 원. 네, 5,950만 원이고 이거는 지금 9인승 차량이라서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모델이거든요. 부가세 환급까지요? 네, 부가세 환급 받으시면 5,400만 원대 구매하시는 차량이에요. 주문 연락이 정말 올 것 같은데 출고 기간은 얼마 걸릴까요? 지금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세 가지 유종을 가지고 있는데 유종에 따라서 출고 기간이 조금 다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가까운 전시장에 전화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가까운 전시장이라 말씀하셨는데 전시장 위치가 어떻게 되죠? 저희는 지금 전국에 본사 직영 전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더보기에 PD님 넣어주세요. 저희 네. 전시장 가까운데 내방하셔가지고 실차량 보시고 상담 받으시면 돼요. 전시장이 틀려도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캉스 이벤트는 어느 지점을 가도 다 동일한 거죠? 맞습니다. 본사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셔도 이 뉴 패밀리 모델 다 보실 수 있고 이 혜택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됩니다. 회사는 진짜 저희 대표님이 제일 많이 신경 쓰시는 게 고객님들이 자택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차량 상담받고 AS도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지금 AS가 전국 광역시에 지금 다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아, 네. 네, 서울, 경기,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까지 지금 AS 센터가 다 구축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 AS도 걱정하지 마시고 네, 선택하시면 됩니다. 꼭 신차만이 아니어도 내가 지금 현재 4세대 카니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분들도 차량을 바꾸지 않되 시트나 뭐 하이루프 이런 것도 교체가 가능한 건가요? 네, 만약에 내가 진짜 차량을 지금 벌써 보유를 하고 계신 고객님이라면 4세대부터 지금 개조도 다 가능하니까 이 아... 혜택도 동일하게 드릴게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이렇게 M 리무진 캠핑카 소개시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아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이라서 진짜 특판으로 진짜 가격도 신박하게 준비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모델 말고도 저희 회사에 다양한 모델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소개해드리는 시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영상 보시고 우리 채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회사 채널이나 또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그 구경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다시 한번 뵙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